골프 클럽 챔피언십 2018 더 파이널 오늘 그 마지막 결선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대학농구 남자부 경기입니다. 광주 조선대학교의 조선팀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의 칸스팀 이 두 팀이 이번 대회 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뭐 이 두 팀의 대결 벌써부터 또 기대를 모읍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선발 라인업 정재동, 양원민, 주성혁, 김재현, 김득구 선수가 먼저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1쿼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조선팀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의 칸스 배준성, 김채린, 김인태, 하성현, 유철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3대3 때도 많이 봤던 선수들이 난리근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자 오디오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먼저 칸스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광주 조선대학교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드라이빙 돌파의 역도전. 엄청나게 빠르죠. 네, 운동력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예. 아 이번에 패스미스 선수들의 동선이 겹쳤고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몇 개 득점 연속 득점 김인태. 자 빠른 템포로 공격 전개 밀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리바운드 다시 올라왔고요. 오버스 킥카운트 인정이죠. 득점 인정 추가 자유투를 얻어내는 양원민. 이게 이제 경기가 이제 지금도 사실 말리고 있어요. 예. 아하 석점. 야 제대로 말리는데요. 자기 편을 속였습니다. 아웃넘버는 아닌데요. 샷블락. 이번엔 제대로 된 멋진 샷블락입니다. 주성엽. 자, 이 멋진 샷블락.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서 떴습니다. 예. 조선대학교가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상당히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마지막 경기 남자농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대학 동아리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결인데요. 석점! 드디어 폭발합니다. 칸스에서도 석점 유철민. 자 한차대 칸스는 이 분위기에서 좀 도망가줘야 되는데요. 다시 석점 시도 이번에도 깨끗하고 정확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런 석점이 터지는군요. 자 조선대는 이번 공격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요. 흐름이 좋지 않은 조선대. 다시 한번 퍼스트 김재현. 김재현 두 점. 그렇죠. 네. 자 김재현 선수가 계속 외곽에 많이 있었거든요. 턴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자 이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석점 불발 리바운드 칸스. 자 비어 있어요. 네. 두 점. 자 이제 칸스는 팀 반칙에 걸리게 되죠. 자 슈팅 불발. 네. 자 달립니다. 빨라요. 순간적인 스피드 냈고. 네. 완벽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그렇죠. 롱 리바운드에 대한 대비가 지금 조선대는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예. 자 아. 빠른 템포의 공격 바스켓 카운트. 좋습니다. 앤드 원.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갈 때 훨씬 위력적인 선수예요. 예. 네. 아 또 실책이 나오나요? 네. 뺏기는군요. 뺏겼어요. 뺏겨서의 아웃넘버 상황 뒤로 연결 숏모션 다시 외곽 석점을 노립니다. 석점! 오호! 꽂힙니다. 칸스의 석점 2쿼터에만 3개가 나오는군요. 자 한국체육대학교 칸스 석점의 위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점수차였고요. 저희는 일단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점수차인데 예. 근데 끌려가고 있는 팀은 무조건 수비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칸스가 먼저 공격이에요. 미들레인지 두 점. 네. 들어갑니다. 들어왔고 자 밀어내고. 네. 두 점. 자 이번에 퍼스트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3쿼터 남은 시간 4분입니다. 미들레인지. 네. 오 들어갑니다. 자 81번 주성혁의 두 점. 있는 칸스. 칸스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아웃바운스. 자 안쪽에 비었어요. 두 점. 아. 가볍게 마무리. 자 가장 골. 자 외곽 비었어요. 잡자마자 슛 두 점. 바스켓 카운트. 아 조선대학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득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박준홍 선수의 두 점. 다시 한번 보시죠. 야 100번도 맞고 들어갔네요. 성공 개수가 너무 떨어집니다. 네. 잡자마자 슛 두 점 실패. 리바운드. 자 같은 학교예요. 자 같은 편끼리 우왕좌왕했었습니다만 3쿼터 40여초가 남아있습니다. 외곽 찬스볼 석점. 꽂아넣습니다.
유철민. 찬스가 확실히 스피드나 운동 능력 면에서 지금 앞서고 있고 패배식으로 잡아야 될 텐데요. 조금만 더 우리 보는 학생들 그리고 뛰는 선수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외곽 다시 외곽 쏠 준비가 되어 있는 칸씨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게 또 공간이 생기는군요. 두 점만 회 또 다시 칸씨에서 실수. 자 김재현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왕자왕 이것도 안 들어갔고 다시 한번 김재현 결국 세 번 만에 성공하는 김재현. 그러니까 위력이 좀 덜 발휘됐어요. 김재현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뚫리네요. 건네려고 한 선수 잘못이에요. 그렇군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렸어야 됐던. 어허 들어갑니다. 석점. 자 조선대학교 김재현이 결국 외곽에서 본인이 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수비를 달고 던졌는데 이게 들어가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칸씨 이번 공격 하나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턴오버가 나왔고 하지만 퍼스트 플레이로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 외곽 연결 칸씨 미들레인지 점퍼 2점. 아쉽겠네요. 아쉬운 조선대학교. 뭐 시간이 거의 끝이 났으니까요. 샤클랑 남겨놓고 점퍼 2점 들어가지 않고요. 2초 1초 모든 경기 시간까지 종료됩니다. 커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더 파이널 남자 농구 우승은 한국체육대학교 칸씨가 차지합니다. 38대 29 9점차 승리였습니다. 역시 운동 능력에서 좀 앞섰던 칸씨 그리고 백코트의 생산력에서 앞섰던 이 칸씨가 결국 조선대를 물리쳤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아쉬운 점은 칸씨가 실수를 많이 할 때 조선대학교는 득점하지 못했고 자유투를 많이 놓쳤던 게 그렇죠. 오늘 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투를 많이 얻어냈던 게임 플랜은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런데 자유투를 뭐 4개 연속, 5개 연속 흘렸고